오늘도 바깥 활동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오겠고 낮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 5에서 1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mm 미만으로 많이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날씨가 추워지면서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아침에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수확이 가까워진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춘천 14도, 대전 17도로 낮에도 20도를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8도, 대구,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서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 제주도 북서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 제주도 모든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